근데 뭐 그건 그렇지만 박재영 씨는 한번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. 진짜 화제의 좀 중심이에요. 이젠 키워드가 돼버렸죠. 박진영의 발연주. 이게 연말 정말 큰 시상식에서 박진영 씨가 갑자기 건반을 발로 연주를 하면서 그게 동영상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는데 왜 그랬던 거예요? 아, 그때 뭐 왜 그래? 뭐 접신했어요? 왜 그랬던 거야?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뭐 제 노래가 마지막으로 1위하거나 상탄 게 네가 사는 그 집 한 8년, 9년 전이었어요. 그래서 시상식에 가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소속 가수들 곡을 써서 상 받은 건 많았는데 제가 가수로 시상식에 상 받으러 가거나 후보에 오른 적이 없는데 내 걸로. 네. 어. 근데 본방 때 이거 하다가 이제 관객이 막 와 엄청났어. 꽉 막 몇만 명이 차 있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또 오랜만에 느껴보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. 그렇지 그렇지. 아까 했던 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냥 발이 네, 이렇게 발이 올라가지고 예. 이러고서 그냥 발이 올라오더라고. 보고서 저는 집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 놀랐는데 나중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. 왜 그랬냐 했더니 그게 보기에는 대충 발로 막 문지르는 것 같았는데 나름 음악적으로 문질렀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어떻게 문질러나 연주를 발로. 아니 그게 그 노래가 희열이 알지만 E플랫 블루스 키예요. 그러니까 이 검은 건반 다섯 개를 다 쳐도 되는 거예요. 아... 그래서 이제 발로 검은 건반만 이렇게 훑은 거거든요. 흰 건반 안 치고. 아 나름 연주를 한 거구나. 그렇지 그렇지. 느낌으로 저 궁상각 치유를 한 거예요. 이렇게 발로. 야 발 연주 잘할 수 있는 노하우 하나만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? 나도 좀 배우고 싶은데. 일단 발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어내야겠죠. 야 나도 올라가. 무시해요? 에? 아니 그러면은 두 눈으로 이거 발 연주 한번 감상해 볼 수 있는 이거 언제 우리가 그런 걸 이거 한 번만 좀 그래서 우리가 건반 준비한 거예요. 자 카메라 들어가겠습니다. 내려가겠습니다. 하이 컷 슛. 헤이 거기 그래 자기 웬만하면 내게 하우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으로 하지 오 허니 오 베이비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하우지 나를 믿지 절대 오해할 리 없지. KBS